포항에서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돌진해 도심 교차로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죽도동 5호 광장 사거리입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교차로 오른쪽에서 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 횡음 감길 엄청난 속도로 질주해온 차량은 교통섬으로 돌진해 차체가 공중으로 뜹니다. 신호등과 전봇대가 쓰러지고 현장은 순식간에 짙은 먼지로 뒤덮입니다. 큰 물체가 확 날라오는 것만 봐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도 막 너무 이제 앞이 캄캄해져가지고 제가 진행하는 방향이었으니까 좀만 더 빨랐으면 피해를 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고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발생했으며 차량 운전자는 63살 A씨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이 듣지 않아가지고 앞차를 충당한다고 인도선 후쪽 핸들을 조작하다 보니까 가를 수밖에 됐다 하더라고요. 이 사고로 A씨와 다른 차량 운전자 2명 등 모두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차량 석대와 신호등 등 시설물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